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또 햇살다육입니다. 네, 오늘 또 햇살다육의 이쁜 아이들을 한번 또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오, 이쁜 아이들이 네, 점점 더 네, 물이 들어서 네, 점점 더 이뻐지고 있네요. 네,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햇살다육은 한 포트만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어도 네, 택배는 가능하고요. 네, 5만원 이상일 때는 무료 택배로 해드립니다. 네, 요 아이서부터 볼까요, 요 아이? 네, 빅토리라는 아이인데요, 빅토리. 얼굴 두스가 3두로 돼 있는 빅토리입니다. 얼굴이 요 아이가 이제 물들면 피멍으로 물이 드는 아이죠. 네, 빅토리. 엄청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피멍이 살짝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네, 이렇게 얼굴 3두씩 돼 있는 이 빅토리는 포트가 13cm 포트입니다. 네, 이 아이는 12,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12,000원. 너무 괜찮죠? 네. 빅토리 12,000원짜리가 있고요. 저쪽에 만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외두짜리는 만원이고, 이렇게 삼두짜리는 12,000원에 있고요. 네. 오, 이 아이가, 레몬노즈 금이죠. 레몬노즈 금입니다. 황금. 너무 이쁘게 수영이 잡혀있는 아이고요. 얼굴도 짤막하게 잘 다져진 아이입니다. 네, 요렇게 생긴, 레몬노즈 황금인데요. 가격이 네, 이 레몬노즈 금원을 28,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너무 이쁘고요. 아주 네,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오, 너무 좋죠. 오, 얼굴도 짤막하게 잘 다져졌고 네, 이렇게 얼굴 두수도 많습니다. 두 개 있는데요. 28,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가 또 핑크 프리티인데요. 네, 핑크 프리티. 엄청 얼굴 두수도 많고 예, 입장도 더 통통하고 너무 이쁘죠. 예, 핑크 프리티는 12,000원에 있습니다. 12,000원. 두 개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키스미죠. 키스미. 아주 분홀로 엄청 이쁘게 올렸고요. 이렇게 색깔이 아주 피멍으로 멋지게 예,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었습니다. 라인 끝으로. 너무 이쁘죠. 자구들은 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품고 있고. 예, 자구가 두 개 달았네요. 네, 이런 키스미는 12,000원에 있습니다. 여기도 자구가 두 개 달려 있습니다. 네, 오, 이쁘죠. 네,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네, 키스미가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 12,000원에 있습니다. 세일 받으면 9,600원 됩니다. 네, 오늘 또 20% 세일은 또 계속 해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스파이시입니다. 스파이시. 네, 스파이시도 오늘 12,000원에 드리는데요. 색깔도 이쁘고 너무너무 이쁩니다. 반질반질한, 완전히 윤기가 잘잘 납니다. 이렇게 얼굴 두수는 13cm 보트에 이렇게 한 4두 되는 것 같아요. 4두, 5두. 네, 이렇게 되는데요. 가격 12,000원에 있습니다. 스파이시. 너무 이쁘죠? 네, 요 아이가 또 옐로우 멜로우인데요.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네요. 오, 진짜 이뻐요. 완전 단단하게 잘 묵은 아이고요. 예, 얼굴도 짤막하게 잘 다져졌습니다. 포트 13cm고요. 예, 요렇게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은 옐로우 멜로우는 12,000원에 있고요. 네, 알사탕이 3개 남았습니다. 알사탕 너무너무 태글태글하고요. 밑에 여기 부분 아주 자구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가지고 너무너무 이쁘죠. 오, 예, 포트는 14cm 포트입니다. 예, 요게 가득이 차 있는 알사탕입니다. 네, 싹 물이 지금은 살짝 덜 들었지만 물 들면 끝내줄 것 같아요. 가격 24,000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2만원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네, 이런 알사탕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24,000원이고 요 아이가 러브 애플이라는 아이인데요. 오, 입장이 엄청 두툼하고요. 예, 러브 애플은 한 2만원씩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런 아이들은 다 2만원씩 했던 아이인데요. 오늘 16,000원에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13cm 포트에 들어있는 러브 애플 16,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는 드라큘라 철화입니다. 드라큘라 철화. 드라큘라 철화는 이렇게 피멍이 멋있게 드는 아이죠. 피멍이. 예, 피멍이 엄청 이쁘게 핏물을 부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드는 아이인데요. 네, 이 자체만도 이쁩니다. 아주 반질반질한 이런 자체만도 엄청 윤기가 잘잘 나면서 고급스러운 그런 필입니다. 네, 이렇게 철화가 아주 열심히 꼬불꼬불 엮이고 있는 네, 이 드라큘라 철화는 2만원에 있습니다. 2만원. 네, 세일 받으면 16,000원으로 내려가고요.
네, 요 아이가 원종 콜로라타인데요. 색깔이 엄청 이쁘게 물이 들었네요. 얼굴 두수는 한 3두가 많은 것 같아요. 3두. 네, 3두씩 돼 있는 원종 콜로라타 만 원에 있습니다. 네, 요 빅토리가 있는데요. 빅토리. 예, 네, 이런 아이가 만 원에 나왔습니다. 요 아이. 8천 원 되죠. 네, 세일 받으면. 네, 얼굴, 큰 얼굴이고요. 네, 외두로 돼 있습니다. 네, 초기 3두짜리는 12천 원이고, 요 아이는 만 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 손톱이 예쁘죠. 예, 빅토리는 피멍이 멋있게 드는 아이입니다. 피멍이 살짝 들기 시작했네요. 사이즈가 엄청 좋네요. 요런 아이는. 우와, 사이즈가. 이렇게 지금 보트가 지금, 10cm 보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넘쳐 나갔습니다. 엄청 크죠? 네, 이런 아이 만 원에 나와 있고요. 네, 요 러블리 로즈 군생인데요. 한몸 자연 군생입니다. 네, 요렇게 얼굴 두수가 한 5두 되는 것 같아요, 5두. 네, 요 아이들이 다 인기가 많아가지고 시집을 많이 갔다고 합니다. 네, 4두, 5두로 돼 있는, 러블리 로즈 자연 군생인데요. 네, 가격 8,000원에 있습니다. 8,000원. 네, 이런 아이들 8,000원에 있고요. 네, 요 기천금도 있는데요, 기천금. 얼굴 두수는 하나 5두 되는 것 같아요. 기천금은 12,000원에 있습니다. 5두 됩니다, 5두. 네, 기천금 12,000원이고요. 세일 받으면 9,600원으로 내려가고요. 네, 요 아이가 또 바닐라비스 군생인데요. 바닐라비스 군생. 오, 엄청 단단하게 아주 묵은 아이입니다. 묵은 아이고. 네. 한몸 자연인데요, 요 아이도. 네, 자연 군생이네요. 요 아이도 자연이라고 써있네요, 여기. 예. 네. 바닐라비스 자연군생, 요 아이 2만원에 있습니다, 2만원에. 오, 이쁘죠? 엄청 이쁘네요. 나이는, 네, 피멍으로 물이 들어왔네요, 피멍으로. 네, 이렇게 바닐라비스가 이쁜 아이가 들어있네요. 밑에는 잔잔한 얼굴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런 바닐라는 2만원에 있고요. 세일 받으면 또 내려가죠. 네, 집시가 시집을 다 가고 두 개 남았네요. 집시. 예, 네,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집시는 두 개 있고, 14,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벤바디스가 봉긋한, 벤바디스 근무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봉긋합니다. 13cm 보트로 가득 차 있고요. 네, 이렇게 봉긋한 수영의 벤바디스는 2만 원에 있습니다. 네, 금무지라고 하는데요. 네, 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키우다 보면. 네, 요 아이가 또, 우와, 너무 이쁘죠. 크림티. 아주 분을 엄청 이쁘게 뽀샤시 올리고, 네, 이런 크림티가 있습니다. 오, 그 입장이 또 변이가 있네요. 요 아이는. 우와, 특이하네요. 네, 오, 이쁘죠. 네, 이런 크림티는 14,000원에 있습니다. 네, 크림티는 14,000원.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네티지아인데요. 네티지아. 네,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 이쁘네요. 예, 네, 네티지아가요. 이렇게 물이 빨갛게 드는 아이죠. 예, 네, 점점 더 빨개지는 아이입니다. 네, 오, 수영도 이쁘고 아주 이쁘게 색깔이 들었습니다. 예, 네, 네티지아는 12,000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10,000원 밑으로 내려갑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오, 여기는 뭔데? 야, 이름표가 없네요. 요 금인 것 같은데. 오, 완전 금인데요. 네, 돌기말이야 금일까요? 네, 가격표가 안 보이네요. 네, 오, 이쁘죠? 완전히 금입니다, 금. 돌기말이야 금인 것 같아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여기가 바디핑크라는 아이입니다. 바디핑크. 네, 이런 아이는 12,000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 무지개 여심이라는데요. 무지개 여신 밑으로 이 자구가 잔뜩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 목대 밑에. 네, 이거 모주 밑에. 오, 이렇게 주르르 자구가 올라오는 무지개 여신은 14,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부캐입니다. 부캐. 네, 부캐는 이렇게 얼굴 두수가 꽤 많은 부캐가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는 가격이 12,000원입니다. 13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부캐는 12,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 피치스 앵크림이 오, 요 아이는 12,000원짜리인데요. 얼굴이 큼직큼직하고 동글동글한 게 오, 너무 이쁘죠. 네, 얼굴 두수가 한 6두 되는 것 같아요. 6두. 네, 요런 피치스는 12,000원에 있습니다. 네, 품어보시고요. 네, 이쪽으로 넘어가면, 네, 또 여기에 카시오 적금이죠. 오, 너무너무 멋있는 카시오 적금이 있습니다. 네, 완전히 봉황으로 아주 봉황 카시오 적금입니다. 너무 멋있죠. 오, 입장 한엽
입장 한옆도 멋있고, 네, 완전 입을 오므린 모습도 멋있고, 색깔도 멋있고, 네, 이런 카시오 적금이 있습니다. 예, 네, 봉황 카시오 적금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그래서, 네, 보트 자체만도 한 18cm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차 있는데요. 네,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75,000원이라는데요. 가격, 세일 받으면 한, 15,000원 내려가나요? 15,000원 내려가면 6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6만원. 6만원이면 이런 아이들 품을 수 있습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오, 멋있죠? 네, 여기는 짧은 잎 적성입니다. 짧은 잎 적성. 엄청 대품입니다. 이런 대품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네, 이 짧은 잎 적성이요. 이렇게 대품까지 되기까지는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이 조금 하네요. 이 아이도 짧은 잎 적성. 85,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아라베스크입니다. 아라베스크. 네, 색깔 끝내주죠. 아라베스크가. 네, 이렇게 아라베스크가 물들면 이렇게 이쁜 색을 낸답니다. 네, 13cm 보트의 아라베스크는 14,000원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로빈이 씹을 다 가고요. 이제 두 개가 남았습니다. 로빈. 네, 생장점이 완전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고, 네, 로빈 나인은 또 이렇게 싹 그렸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네, 모주 큰 얼굴 있고 밑에 한 바퀴 돌려서 자구가 달렸습니다. 2만원에 있고요. 자연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네, 매직. 잠깐만요. 매직잼 골드네요. 매직잼 골드. 이런 아이 10,000원에 있습니다. 매직잼 골드. 네, 이렇게 있는데요. 조금 노스 흔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얼굴 두수는 꽤 많습니다. 매직잼은 10,000원입니다. 네, 여기가 나라인데요. 사이즈가 엄청 좋은 나라입니다. 네, 이 보트가 13cm 보트에 이렇게 넘쳐나가고 있는 나라 군생입니다. 얼굴 자연 군생이라고 합니다. 얼굴 수가 엄청 많습니다. 밑에 한 바퀴 돌려서 자구가 많이 달려있는 요 나라가 물들면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죠. 네, 너무너무 이쁘고요. 동글동글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은 살짝 물이 좀 덜 들었습니다. 가격은 25,000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한 2만원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피멍 샴페인이죠. 피멍 샴페인. 네, 피멍 샴페인이 있는데요. 가격표가 안 나왔네요. 네, 여기 피멍 샴페인입니다. 피멍 샴페인은 2만원에 있습니다. 피멍 샴페인 2만원이고, 여기 춥스 철화가 있습니다. 춥스 철화. 오, 꼬불꼬불 엄청 엮여있는 춥스 철화입니다. 보트는 13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네, 가격은 2만원에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아르제가 있습니다. 아르제. 네, 12,000원에 있습니다. 아르제. 투명해지면서 네, 맑은 톤으로 투명해지는 아이, 묵으면 묵을수록 이쁜 아이. 가격은 12,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가 블랙 네일이라고 합니다. 블랙 네일. 네, 손톱이 이렇게 앙칼진 손톱인 것 같아요. 오, 너무 멋있네요. 손톱이. 네, 손톱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분도 이쁘게 올리고 있고, 블랙 네일은 12,000원입니다. 네, 클롬하츠 젤리입니다. 클롬하츠 젤리. 완전히 젤리가 돼가지고요. 완전 돌덩이처럼 단단합니다. 네, 이 아이는 12,000원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엘리자베스죠. 엘리자베스. 12,000원에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완전히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피멍이 멋지게 들어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12,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마케베니아 금이죠. 마케베니아 금. 11cm 보트에 마케베니아 금이 자구를 이렇게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외두였는데요. 다 자구를 품었네요. 네, 요 10,000원에 있고요. 10,000원이면 세일 받으면 8,000원 됩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엔젤리나죠. 엔젤리나. 네, 엔젤리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색깔이 오, 점점 더 이뻐졌네요. 오, 너무 이쁘죠. 네, 보트 11cm 보트에 엔젤리나는 10,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레몬노즈 철화입니다. 레몬노즈 철화. 오, 이쁘죠. 레몬노즈 철화. 아주 상큼합니다. 네, 얼굴 생얼도 하나씩 있고 너무너무 이쁘네요. 네, 엔젤 레몬노즈 철화는 가격이 22,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그린 셔프가 있고요. 그린 셔프. 네, 그린 셔프는 14,000원에 있습니다. 14cm 보트에 있고요. 네, 이 그린 셔프는
눈대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요. 눈대리는 털이 있고 이 아이는 털이 없는 아이. 예, 이 아이는 또 꽃도 눈대리꽃하고 똑같은 그런 꽃이 핍니다. 한번 키워보시고요. 보라보라 너무 이쁘게 물이 들었죠. 14,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또 맵이나 금입니다. 맵이나 금. 엄청 아주 따글따글하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맵이나 금입니다. 네, 잔잔한 얼굴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맵이나 금은 16,000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누다가 군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 누다 군생. 얼굴 수가 엄청 많은 누다 군생입니다. 네, 보트 자체만도 16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네, 이 아이는 가격이 22,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가격표가 안 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있는데 22,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또 오팔리나 군생이 시집을 다 가고 이제 두 개 남았네요. 오팔리나 군세 14,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점점 더 이뻐져가지고요. 맵이나 메이플이죠, 메이플. 메이플이 지난번에보다 더 색깔이 진하게 들어왔네요. 오, 너무너무 이쁘죠? 에? 2만원 내려요? 메이플 오늘 2만원으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요렇게 아주 색깔이 더 진하게 이쁘게 잘 들어있는데요. 와. 네, 득템입니다. 오늘 2만원으로 세일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네, 메이플 오늘 2만원에서 네, 또 세일 또 20% 하죠. 와, 완전히 득템이네요. 네,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메이플을 25,000원에서 오늘 세일해서 2만원으로 내려가지고 또 거기서 또 내려 세일해서 드립니다. 품어보시고요. 네, 오균입니다. 오균. 오균은 만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핑클 루비가 있고요. 14,000원에 있고요. 14cm 보트입니다. 네, 요 수연이 두 개 남았는데요. 너무너무 이쁘죠? 아주 색깔이 엄청 진하게 들어왔네요. 빨갛게. 예, 12,000원에 있습니다. 수연은. 예, 12,000원이고요. 네, 이어서 창모듬 세트를 한번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창모듬 세트. 네, 또, 햇살 다육에서 또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창 세트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창 아이들은 7보트씩 들어가 있고요. 네, 7보트씩 들어갔는데 오늘 가격은 완전히 예,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네, 택 포함해서 3만원에 드립니다. 7보트에 3만원. 네,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 사이즈고요. 네, 그렇게 큰 사이즈 원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작은 사이즈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고요.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들입니다. 보시고 한번 찜해 보시고요. 네, 1번부터 12번까지 있나요? 12번? 네, 12번까지 있습니다. 네, 찜이 늦으면 없을 것 같고요. 네, 7보트에 3만원입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3만원입니다. 네, 1번 볼게요. 이 아이가 밥그림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밥그림.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요. 아주 달달 무거진 아이들입니다. 네, 색깔 너무 이쁘죠? 네, 이 아이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마리아. 얼굴이 이렇게 2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마왕이라고 합니다. 마왕. 네, 12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이렇게 원종 엘리자베스죠. 피멍이 멋있게 드는 아이.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판도라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판도라. 딸딸 묵어서 색깔이 너무 이쁜 판도라고요. 나이형 킹이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 프랭크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밑에 자막으로 이름은 다 넣어드릴 수가 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7개가 들어가고 1번입니다. 1번. 가격은 택배 포함해서 3만원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아이는 네, 이렇게 멋진 아이 톰스텝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톰스텝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솜니엄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 빅토레이터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미국 마리아라고 합니다. 미국 마리아. 네, 그 다음에 네, 이 아이는 나조야 금이라고 합니다. 나조야 금. 네. 그 다음에 여기가, 판도라라고 합니다. 판도라.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뭔가요? 이 아이는 코데로이라고 합니다. 코데로이. 네. 이렇게 큼직한 코데로이까지 해서 이렇게 2번이었습니다. 2번. 다 좋죠? 네. 3번 볼게요. 3번은, 네. 그 다음에 3번이 곰마리아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곰마리아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파드마 하나가 들어가고요. 네, 파드마. 네, 그 다음에 6종 에본이라고 합니다.
원종 에보니라고 합니다. 원종 에보니. 네, 원종 에보니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피가르 들어갔습니다. 피가르. 네, 그 다음에 이 와인은 엔젤 로즈라고 합니다. 엔젤 로즈. 예, 엔젤 로즈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색깔 너무 이쁘죠. 예, 사이즈도 좋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또 분포함은 아닙니다. 식물만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홍상. 네, 홍상인 것 같아요. 홍상. 네, 홍상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홍상. 자구가 하나 달려있는 홍상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프랭크라고 합니다. 프랭크. 네, 이렇게 해서 프랭크까지 이렇게 3번이었습니다. 3번. 너무 좋죠. 네,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은 복덩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복덩이. 네, 복덩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퍼플로즈라고 합니다. 퍼플로즈. 네, 그 다음에 곰마리아 하나 들어갔습니다. 곰마리아. 네, 그 다음에 로얄 에보니 하나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네, 일본 실라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일본 실라이. 네, 오, 이 아이가 젤리가 됐네요. 에보니 젤리라고 합니다. 에보니 젤리.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뭔가요? 이름표가 안 적혀 있네요. 이름표는 안 적혀 있습니다. 이 아이 4번 아이 너무 좋은데요. 이 아이. 예, 이쁜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쁜이. 네, 이렇게 해서 4번이었고요. 네, 5번 볼게요. 5번. 네, 5번은 또 이렇게 빨갛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홍상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해티스라고 합니다. 해티스. 네, 해티스 하나가 들어가고 레종이 하나가 들어가고 네, 여기는 산호수 하나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볼라레라고 합니다. 볼라레. 네, 볼라레가 하나 들어가고 젤리 아이비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젤리 아이비.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슈퍼 클론이라고 합니다. 오, 색깔이 너무 진하게 아주 이쁘게 라인을 그렸네요. 너무 이쁘네요. 네, 이렇게 해서 5번이었습니다. 네, 5번도 다 좋습니다. 6번 볼게요. 6번은 카르멘이라고 합니다. 카르멘. 네, 이렇게 생긴 카르멘 하나가 들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라이언 킹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라이언 킹.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엔젤 아이스라고 합니다. 엔젤 아이스가 엄청 딸딸 먹어가지고요. 완전 돌덩이처럼 단단합니다. 얼굴이 이두로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홍희라고 합니다. 홍희. 네, 오, 이쁘네요. 이 아이는 한엽이고. 네, 홍희 하나가 들어갔고요. 해티스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해티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한스 에보니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한스 에보니, 그 다음에 로얄 에보니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얄 에보니까지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6번이고요. 7번 볼게요. 네, 7번은 또 이 아이가 야생 마리아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네, 이 아이는 핑크 쉘이라고 합니다. 핑크 쉘. 네, 그 다음에 홍이 하나가 들어갔고요. 홍이.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샤이닝 펄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홍상이 들어갔습니다. 홍상.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해티스 하나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름표도 없네요. 이름표. 너무 이쁜 아이가 또 이름표가 없네요. 네, 이름표는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번이고요. 네, 8번 볼게요. 8번. 독일 마리아라고 합니다. 독일 마리아. 오, 손톱이 너무 이쁘게 생겼네요. 네, 링고스타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링고스타. 예, 오, 연두빛 링고스타. 너무 이쁘죠? 네, 멕시코 마리아라고 합니다. 얼굴 리드로 돼 있는 멕시코 마리아. 그 다음에 슈가 파우더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오, 색깔 이쁘네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예, 슈가 파우더 들어가고, 이 아이가 판도라 들어갔습니다. 네, 판도라가 들어가고, 몬타냐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홍상인가요? 홍상? 네, 홍상이 하나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해서 홍상 생수까지 이렇게 들어가서요. 네, 이 아이가 8번이고요. 네, 9번 볼게요. 네, 홍이 들어갔습니다. 홍이. 네, 홍이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토파즈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코데로이가 들어갔습니다. 코데로이. 네, 그 다음에 아델이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한스 에보니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아이 색깔이
너무너무 멋있네요. 이 아이도 이름표가 안 보입니다. 이름표가 없는데요.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오,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네, 그 다음에 뮤직팜이 들어갔습니다. 뮤직팜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9번 아이 네, 다 좋습니다. 10번 볼게요. 10번은 프랭크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홍이 들어갔습니다. 홍이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홍이가 들어가고 네, 이 아이는 립스틱 들어갔습니다. 립스틱. 그 다음에 홍상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1세대 마리아라고 합니다. 1세대 마리아.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칸타타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칸타타. 네, 이렇게 생긴 칸타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코데로이가 들어갔습니다. 코데로이. 이렇게 해서 코데로이까지 이렇게 들어가서요. 10번이었고요. 11번 볼게요. 로얄 레본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예, 핑크쉘 들어갔습니다. 핑크쉘. 네, 이렇게 생긴 핑크쉘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한엽, 웰즈 들어갔습니다. 한엽 웰즈. 네, 이렇게 얼굴 위로 되어 있는 한엽 웰즈 들어가고, 복덩이 들어갔습니다. 복덩이.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아메스트로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는 나조야 하나가 들어가고요. 나조야. 그 다음에 립스틱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립스틱. 너무 이쁘네요. 립스틱이. 얼굴 자구 하나 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1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뭉크 하나가 들어가고요. 네, 빅토레이터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 아이는 칸마리아라고 합니다. 칸마리아.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뭉크 하나가 들어가고, 네, 뭉크. 여기도 뭉크가 하나 더 있는데, 네, 뭉크가 두 개 들어갔네요. 뭉크 두 개 들어갔습니다. 네, 또 여기가 또 그렉 먼디라고 합니다. 그렉 먼디. 네, 여기는 뭔가요? 여기가 이름이 에브게니아라고 합니다. 에브게니아. 네, 특이한 이름이네요. 에브게니아라는데 색깔이 이렇게 라인을 아주 진한 라인을 그렸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네, 그다음에 이 아이가 코데로이가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네, 코데로이. 이렇게 해서 코데로이까지 들어가고요. 네,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이 많이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7포트씩 들어가서 네, 가격은 3만원에 드립니다. 가격은 3만원. 택배 포함해서 3만원입니다. 네, 완전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